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뭐냐?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은 또한 낙엽도 소경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경되거나 병든 것은 다 우리가 타락해서 생겨난 우리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생겨난 부작용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손을 완전히 끊자마자 죽음 아래에 붙잡힌가 되고 병과 고통과 사망과 슬픔과 비통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따로 누구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닌 인간이면 누구나 이 일종의 병이나 이 죽음은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저주요 형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형벌 내릴 필요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역사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실 때 제대로 심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한국에 모든 우리의 죄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게 아니고 징계하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그렇습니다. 상징적으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다시는 내가 이런 공의를,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처리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풀 수는 도대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공의로만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그려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약속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망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건 매직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죄지은 자에게 어떻게 형벌을 내리시는가 한 역사상 유일하게 나타난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죄와 그 죄를 짓는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시는가를 펼쳐 놓으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우리 은혜 받았죠.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며 누구나 병들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사랑만 베푸시고 오냐오냐 하고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하시고 또한 죄를 못 본 척 하시지도 않고 그것을 다 해결하시고 예수 안에서 해결하시고 드디어 그 사랑을 베푸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였구나 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오지요. 너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이다. 내가 그 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을 걷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얼마나 괴로웠겠으며 그 애타는 고통과 슬픔으로 통곡하시는 참으로 침묵으로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젊은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 같으면 확 쓸어버리고 쓸어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그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피조물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겁니다.